그런 가서는 뭐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들 여러분들 저런 반응들을 반칙했죠. 그럼 그 청소도 놀랬나 노래 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하고 알려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또 우리 이 교수님은 참 밑에 가서 아주 공부하고 뭐 아마 속에도 숨었을 때 저게 반응이냐 저게 무슨 말이요? 아닙니다. 아, 아니요? 아니라고 그래야지 지나보자고. 근데 제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때 지 때는 저 외국에 유학 가는 그 선택이 없었어요. 어제도 못 가서 외증 때 보내줍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지, 일본에. 그럼 일본서 해방의 교훈에 있으면 지혜가 많으니까 이태도 가든지 독일로 가든지 난 그 당시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 너 이태도 가라, 너 독일로 가라. 근데 이걸 못 가고 해방군 한국에 나오니까 그냥 우리 선배들이 막 그냥 환영해주고 독창회를 열어주고 말이야. 난 몇 번도 말씀했지만 독창회로 이런 이거 참 훌륭한 무대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서울에요 무대가 없었어요. 있다는 게 이제 명동의 시공간 예술극장이죠. 그게 제일 훌륭한 연주하고 연주실이고 대제고등학교가 저 경동이 있었죠. 정동이 있는데 대제고등학교 강당, 이신궁연회교 강당 이런 데서 음악회를 많이 했죠. 근데 처음에 나를 개최해 주신 분이 선배님들 다 주선해가지고 그때는 현진명 박사도 계시고 그 저 지금 조선호텔 앞에 상공회의소가 있었는데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외교 프라브라고 그래갖고 150명 들어가요. 거기서 내가 처음 동창회를 하니까 나를 놔줘야지. 난 일본서 잠깐 보냈다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해방되고 정부가 들어서고 48년도 바로 48년도 10월달인데 놔두지라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그때 내가 24살 제가 24살 그래갖고 처음으로 이제 개성역을 하고 명당에 있었는데 거기 신부님이 직접 와가지고 나를 그랬죠. 음악교사를 해라. 총각인데 그게 시작이 되니까 일본 갈 생각도 안 미국 갈 생각도 이렇게 이게 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불행하고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더 불행하게 생각하니 나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운명이 있어요. 또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은 절대 닮으면 안 돼. 그냥 공부하고 아주 밥을 보고 나가야 돼. 그 순간에 도태해서 가라앉으면 그걸로 끝나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산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자 이분도 기회가 있어야 돼. 이 작곡가인데 박판기기라고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2회인가 3회 졸업이지? 나는 저 일찍이 서울대학교 저 현재명 선생님이 야 홍선생님 우리 학교 와서 좀 봐줘. 내 제자들 다 날 돈 먹었어. 그때 이제 나한테 좀 배운 사람인데 배웠다고 볼 수가 없지. 뭐 친구 같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깜봤어. 봤나? 그러면서 내 노래한테는 안 됐지. 근데 이분이 작곡하는데 제주군이에요. 군산 출신인데 서울서도 활동하고 학교도 많이 쓰셨는데 작곡해도 영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좌절이 되지. 그런데 한 번은 그 꽤 오래됐어요.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2층 커피숍에서 나 만난 선생님 욕은 내가 시드치게요. 그때 이를 처음 해준 거예요. 그냥 나보고 불러달라는 얘기인데 신동창태라고 내가 악보를 잘못 봐서 그런지 그런데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터져가지고
한 방에 그냥 박판기 작곡가 이렇게 유명해지게 낸 작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딱 있어요. 그때 딱 부탁해야 됩니다. 그럼 선물 그때 내가 미련하게 인정 못해준 노래를 지금 인정하고서 불러보겠습니다.